배고프다. 아니 일단은 유통기한이 임박해 있는 음식을 좀 해먹자. 어? 맥주? 뭐야? 뭘 붓는 거예요? 아 하얀색인데? 어, 뭐야? 평양냉면 육수인데. 육수야? 캔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냉면집에서도 저렇게 육수를 따로 캔으로 해서 팔아요. 역시 트렌드한 건 다 따라하시네. 엔지더. 평양냉면도 그다음에 쌀국수도 다 양지 삶은 물이기 때문에 뭐 차갑게 먹는 걸 한번 데워보자 이러면 쌀국수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쌀국수 그 이상의 맛을 낼 수 있었어요. 쌀국수. 평양의 육수는 고기 육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지. 양지예요. 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정말 획기적인 음식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획기적인 음식. 평냉 육수로 만든 오븐! 오븐? 쌀국수. 이 맛있다. 오, 미나리 쌀국수. 네네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아이디어 좋다. 우선은 대파를, 우선은 대파를 썰어주시는데, 네. 저 대파 중에서 흰 부분만. 흰 부분만 오늘은 사용을 할 거예요. 네. 채썰. 네. 아우, 진짜 정갈하게 잘라놨다. 그거 아시죠? 그리고 끓으면, 그냥 간단하게 먹다 남은 차돌. 차돌. 그러면 고소한 기름이 또 올라오죠. 네네네. 파를 벌써 맛있겠는데? 이미 저러면 70% 끝났어요. 어? 어머. 없어요? 미리 불려놓은 쌀국수면. 그 쌀국수면은 미리 불려놓으면 그 뜨거운 물에 30초면 이거. 이거요? 넣으면 미리 불려놓으시면 됩니다. 네. 쌀국수면은 미리 불려놨기 때문에 쌀국수면은 30초면 건지면 돼. 쌀국수가 금방 익죠, 또. 아. 와, 맛있겠다. 우와. 자, 이대로 먹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킥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K쌀국수이기 때문에 고수에 대한 어떤 호불호가 있는 분들은 미나리를. 미나리야. 와. 미나리 되게 잘 자라겠으네. 미나리는 중요한 게 식감이잖아요. 와, 이야. 아, 저렇게. 오. 진짜 케이크 칼국수다. 어머, 너무 맛있게. 이거. 짠, 완성. 오. 진짜 담백할 것 같아. 맛집 느낌이야. 고수 대신 미나리. 아, 정말 신박하다. 아, 저 맛이 궁금하다.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수를 넣으시면 되고요. 진짜, 그러니까 요리 아이디어는 끝이 없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이건 뭐 미나리 향에 대파 향에 그리고 또 양지 육수까지 또 거기에 또 차돌박이가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이건 맞아요. 무조건 맛있지 뭐. 아. 바로 먹어보자. 자, 맛은 어떨지. 아, 이건 뭐. 맛있겠다. 지금까지. 한국 분들 입맛에 완전 딱이고 고수 없이 미나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고수 향에 거부감이 있어서 쌀국수를 못 드시는 사람이 저예요. 그게 저예요. 네.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쌀국수를 안 먹는데 저거 미나리에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네. 저도 지금까지 현수랑에서 요리 좀 했죠? 네. 이게 제 원픽입니다. 오! 예. 진짜 원픽이라고 할 정도로 맛있어요. 아, 먹고 또 없어졌어요? 또 어디 갔어요? 어, 뭐 사오셨다. 그새 또 장 보고 왔어. 제 장을 좀 봐서 들어왔습니다. 네, 모처럼 쉬는 날이라 맛있는 도시락을 싸봅시다. 도시락? 도시락을, 도시락을 왜 싸시지? 누굴 위해서요? 오늘이 이장일절 스태프들 회의하는 날이라서. 아, 네. 진짜 재밌게 보이지? 평상시 때 이장일절이 다 야외 촬영이기 때문에 점심, 저녁 식사를 거의 도시락이나 김밥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구나. 식사라도 한 끼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해서 MZ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음식들로 맛있게 한번 대접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강정. 오늘은 항정살로 좀 요리를 해볼 텐데. 어, 항정살 요리? 항정살 맛있지. 야, 이거 고급으로 갑니다. 어, 확실히 잘하시네요, 엔지라.
비계 부분을 이렇게 뭐 벌침 모양 우리가 흔히 아는 벌침 모양으로 와~ 다 이제 칼집을 아, 저거를 다 칼집을 대시는구나 이야 와~ 오늘은 쌍팬으로 한번 가야 되겠다 자 쌍팬 쌍팬 우와. 쌍프라이팬 저기 지금 장민호 씨가 쌍팬 돌리는 거 처음이에요 네, 네. 야 요리에 대한 자신감이 야 조리사 자격증 따겠는데요 껍질부터 아 비계 아랫부분 아래로 기름 부분을 먼저 구워가지고 기름을 만들어내는 맞는 그치 아우 기름 봐 기름 삼겹살은 사실 기름이거든요 아 진짜 맛있는 기름이네 됐다 됐어 어 돼지 껍데기 같아 강정 너였니 내 가슴 뛰게 대단해 도토리야 근데 요리하는 노래춤은 퀄리티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요 나 눈물 나게 하는 게 빗물보다 별빛보다 나를 흔 법적 신게 나의 참 사랑아 야, 그 와중에 노래 참 좋네. 잘한다. 네. 이렇게 하면서 껍데기를 바삭하게 구우면서 이제 기름을 계속 빼주는 거예요. 네. 뭐 하시려나 보는데? 자, 설탕을. 설탕? 특이하네. 달고나, 대형 달고나. 오, 저렇게 많이 해요? 요리용 위스키. 어? 요리용 위스키예요, 요리용 위스키. 저거 집에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진짜 긴장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리용 위스키를. 무서워, 무서워. 화재 경보기 어떻게 해. 화재 경보기. 이거 붙어, 확 붙어. 오! 무서워, 놀랬어. 놀랬어. 아니, 셰프님 본인이 그러니까. 와, 이게 불이 생각보다 엄청 세게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좀 이제 가라앉았다. 오, 와, 예쁘다. 와우, 성공. 아유. 이야. 그래도 잘했네. 쳐주는 거예요. 알코올이 싹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설탕 시럽이 되는 거예요. 어머, 이거 탕후루 아니야. 탕후루 식감이다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와, 역시. 엔진 다르다.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양념장. 맛술, 마늘, 케찹. 좀 많이 들어가, 양념에. 많이 들어가네? 맞는 양념. 맞는 양념. 먹어봤더니 직과 같은 맛이 나더라고. 직과 싱크로율 99.99. 네. 오케이. 자, 고운 고춧가루를. 고운 고춧가루는 색깔을 내기 위해서고, 굵은 고춧가루는 칼칼함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다 집에 있는 재료들이 가능합니다. 네. 다 가능해요. 오. 자, 치킨스도 치킨스도 들어가고. 좋아, 벌써 맛있다, 이건. 어때요? 맛있나 봐. 맛있어. 양념 기가 막혀. 벌써 맛있어, 이건. 자,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 적어두세요. 캡처하면 돼요. 파는 맛을 내려면 뭐 하나를 포기하면 안 돼. 다 들어가야 돼, 양념이. 저 많은 양념이. 근데 이거는 뭐에 해 먹어도 다 맛있겠네. 맛있는 소스야. 준비된 양념을 투하! 어머, 어머. 야, 이거 뭐 비주얼은 역대급입니다. 우와, 냄새. 우와. 이런 함정살 요리는 전 처음 봐요, 처음 봐. 이건 뭐 무조건 맛있겠는데?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안은 촉촉하고. 자, 여기 요즘 MZ의 대명사 참나물입니다. MZ의 대명사라고요? 참나물이?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잠시만. 들어봤대. 참나물. 참나물에다가. 진짜 맛있어 보이네. 어때? 아, 맛있겠다. 참나물과 항정살 스테이크의 조화가. 와. 와, 너무 맛있어. 굉장히 신선하고 되게 비싼 고급 식당에서나 먹을 법한 그런 맛이 지금 나. 야, 이거는 MZ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맛이다. 자, 항정살을 설탕 코팅해서 양념장에 입힌 거라 이게 식어도 맛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와, 코팅이 싹 됐습니다, 설탕 때문에.